삐빠뽀삐빠삐뽀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창 유행 중인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을 마인크래프트 모드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또 프라이데이 펑킨처럼 무대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여자친구를 여기다가 앉혀놓으면 될 것 같은데, 주크박스 위에다가. 자, 일단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먼저 만나볼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꺼내서 여자친구를 이따 소환해서 마이크를 주고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좀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가운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비슷하게 리드를 맞춰 춤을 추는 여자친구. 되게 이쁜데요? 진짜? 오, 진짜 잘 만들었다. 고대 끄덕거리는 거, 리듬 타는 거 완전 똑같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이크 주면은 뭔가 진짜 게임 속에 있는 그 구도가 나왔습니다. 남자친구 여기 있고 여자친구 여기서 응원하고 있고. 귀여운데요? 진짜 귀엽게 잘 만들었다. 자, 그리고 프라이데이 펑키 다음에는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친 아빠인데요. 자, 이게 진짜 리듬 게임처럼 배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일단 갑옷을 끼고 저렇게 남자친구 아빠, 여친 아빠가 나왔습니다. 때리면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화살표를 공격해.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배틀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죽으면 이렇게 닥터 페퍼를 주고. 자, 다시 한번 소환해보자. 여친도 때리나? 그게 궁금한데? 같이 공격하는 모습? 좋다. 이 친구들이 날 도와주는 거였구나. 자, 그러고서 여친 아빠는 봤으니까 그 다음에 여친 엄마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엄마가 있죠.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래 똑같은데? 여친 엄마.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다. 자, 한번 때려볼게요. 도와줘! 이 공격하는 포즈도 완전 똑같은데? 완전 리듬 게임. 됐다. 여친 엄마 진짜 잘 만들었고. 자, 그리고 스키와 펌프 아시죠? 그 할로윈 데이 복을 입고 공격하는 꼬마 귀신들. 귀여워. 저 똑같이 잘 만들었다. 매달린 것도 똑같아. 저 때려볼게요. 엄청난 화살표 공격. 노래도 똑같고요. 죽였더니 피자가 나오네. 자, 좋습니다. 다음. 그 다음 피코가 있네요. 피코 총 들고 있는 그 남자친구 친구로 알고 있는데. 똑같아. 총 들고 있는 거 똑같고. 저 피코도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다. 피코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데몬 레몬. 굉장히 무섭게 생긴 데몬 레몬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침한 캐릭터죠. 남자친구도 공격해. 여자친구도 일어나서 공격. 죽었어. 샌들. 데몬 레몬 쎄. 여자친구가 도와주고 있어. 자기야 도와줘. 내 여자친구를 죽이다니. 와, 마크에서 되게 표현을 잘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캐릭터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럴 수가. 자, 보자. 선배가 있네요. 선배 캐릭터가 되게 강력한 캐릭터인데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하는 캐릭터죠.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다. 좋아, 한번
때려볼게요. 자, 한번 선배 캐릭터도 한번 공격해볼게요. 가자! 오! 어? 선배 캐릭터 그렇게 강력하진 않는데? 자, 얘들아, 선배 공격해! 자, 이쪽이야, 이쪽! 어, 선배 화났어! 레벨 2? 레벨 2가 됐어! 어, 완전! 프라이데이 나이트랑 똑같은데? 그렇다면 이 3단계는 선배가 악마로 변신하는 건데. 자, 한번 죽여보자. 선배 표정 봐봐. 완전 살발살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여자친구를 뺏으려고 했지만, 어! 파이널 레벨! 악마가 되죠? 여기서. 악마가 돼가지고, 와, 완전 이 표정하며 똑같이 잘 만들었다. 오, 너무 센데, 너무 센데? 됐다. 좋구요. 자, 선배도 물리쳤고, 그 다음에, 위티. 위티를 만나볼게요. 그 폭탄몰이 아시죠? 와! 노래소리 똑같다. 위티다. 오! 위티! 굉장히 어렵죠. 이 리듬게임에서 만나면은 진짜 어려운 건데. 여기서 만나니까 또 반갑네. 와, 죽이니까 TNT 나옵니다. 위티. 자, 그리고 기존 프라이데이 나이트에 없던 건데요. 바로 악마 걸프레인드. 그러니까 여자친구. 악마 여자친구 만나볼게요. 악마 여자친구. 오! 얼굴 왜 이래? 오! 어, 마이크 줘도 고용 안 돼. 오! 어, 되게 무서워! 어, 도와줘! 자, 그러면은, 악마 여자친구 대 여자친구가 싸웁니다. 공격해! 누가 이길지? 오! 여자친구와 악마 여자친구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 역시, 자기뿐이라니까. 고마워, 자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프라이데이 나이트 만나왔는데, 또 여러분들 제가 진짜 프라이데이에 마인크래프트 모드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리듬게임도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데이에 마인크래프트 모드 스티브랑 대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스프가 여기 있는데? 아, 자, 이렇게 스티브랑 대결할 수 있구만. 귀엽다. 뭔가 마인크래프트처럼 약간 도트처럼 변한 것 같아요. 화살표도 정말 귀엽네요. 오, 자,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스티브 모습으로 한 사람이랑 대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또 2단계가 있는데, 어, 알렉스다. 그쵸, 알렉스. 또 배경도 지옥이고요. 지옥 배경 있는 알렉스랑 또 대결할 수 있군요. 오, 어려워. 뭔가 음악 소리도 다른 것 같아. 어, 뭐야, 어려워. 오! 야, 가스 소리 난다. 지옥이라서. 어. 아이고, 죽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오늘 모두 다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Oh.